직장에 들어가더라도 30대에 직장에 들어가면 이 30대에 우리가 진짜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러 직장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벌어갖고 먹고 살라고 직장에 들어간 게 되고 내가 앞으로 출세할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공부하는 자세는 하나도 가진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30대가 공부하는 때인지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들 있는 거죠. 10대는 무엇을 하고 20대는 무엇을 하고 30대는 무엇을 하고 40대는 무엇을 하고 50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가닥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다 이것조차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의 정체성은 지금 잊어버렸느냐 못 찾았느냐 아직 찾지를 안 했다. 정체성을 대한민국 경찰은 다르게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밖에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도입을 해갖고 나가는 그 방향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산한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뭐든지 국제 거를 가져와갖고 쓰고 있는 거지. 요걸 쓰면서 우리는 요 안에서 연구를 해갖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포맷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갖고 국제사회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파견을 나가는 그런 경찰이 됐어야 된다. 파견을 나가고 하면 우리가 30% 성장을 내가 내 자신이 30% 이렇게 올랐으면 요때는 국제사회에 이제 그 파견 그 저 뭐야 뭐 견학 뭐 또 그쪽에 좀 이게 그 나라들하고 교류해가지고 우리가 얼마간의 근무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들어오고 이렇게 70% 내가 성장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진짜로 30% 업무는 밖에서 보면서 안으로 또 들어오고 요렇게 해갔더라면 내가 100% 성장을 했을 때 100% 성장을 했을 때는 이때는 국제사회 경찰이 돼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더라도 국제가 필요해갖고 나갔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이게 국제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이런 경찰들로 지금 바뀌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지금 못 짜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밀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못 짜면 앞으로 지금 후배들 경찰대학을 나오고 앞으로는 또 엘리트가 돼야 되고 뭔가가 또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 계속 이 사회에 나올 텐데 안 그러면 그 들어올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 뭔가 직장이라는 생각으로 들어오게끔 계속 만들어 갖고 계속 쏟아지을 거냐. 그리고 위에는 연수를 봐가지고 숫자 맞춰 갖고 뭐 똥차가 안 되게끔 계속 그래 만들 거냐. 경찰이 아무리 나와도 필요한 게 경찰입니다. 국제경찰이 돼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사람을 키우는 데고. 일은 국제사회의 일을 보는 그런 경찰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의 성장을 하면 30% 국제적인 지금 일하는 사람이 돼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이고 한류가 부는 것이고 경찰 한류가 분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국제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인성도 갖추어야 되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왜 나가는지 원리도 알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참신하게 우리가 경찰 대학에서부터 이런 공부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정체성을 찾아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로 성장을 할 것이냐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현장의 내 공부 자리입니다. 요렇게 갖고 성장하고 성장을 해서 이분들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지금 이 달라진다면 대한민국 경찰은 존경받습니다. 앞으로 인류를 상대해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들하고는 조금 틀린 겁니다. 인류 사회를 상대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지 네 나라 안에서 복닥거리게끔 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착각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리트들은 인류의 우리가 홍의 인간으로서 인류의 필요한 자들이 돼서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직장이 지금 직장에 공기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빵점입니다. 이 동네 필요한 경찰이 낫겠어요? 사회 필요한 경찰이 낫겠어요? 이 나라에 필요한 경찰이 낫겠어요? 국제사회에 필요한 경찰이 낫겠어요? 우리 생각을 좀 넓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제사회에 필요한 경찰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제일 크도 이 나라 안에서입니다. 이거는 우물 안에서 놀겠다라는 건데 이러려면 그만한 이 그 공부를 하고 그만큼 쪼아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말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지만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백성들이 엄청난 희생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라는 겁니다. 엘리트들은 우리 한 사람들 키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희생하는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봤느냐 이 말이죠. 무엇으로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백성들은 희생을 하고 우리는 전부 다 조직을 만들고 간부를 만들고 계속 엘리트를 생산하고 있는가. 이 나라 안에서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라고 뭔가 포맷 한참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갖고는 절대 존경 못 받습니다. 우리는 경찰도 존경받아야 되고 검찰도 존경받아야 되고 존경받지 못하면 아무리 일을 해도 우리는 그 피로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우리가 이 조직에서 지금 생활할 건가 뭔가가 지금 잡아가는 이 환경이 지금 뭔가가 생각하는 패턴이 지금 안 바뀌었어요. 요 연구해봐야 되죠. 이놈이 너무 심한 말을 한다면 내려갔다 후리치더라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래갖고는 발전할 수가 없어. 우리 조직 하나라도 노력을 해보자 이런 게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이 성과가 이루어지고 조금 뭔가가 이렇게 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포맷이 나온다면 이거는 이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회에서도 이런 걸 논해서야 되고 전부 다 논해야 되는 거죠. 법무부에서도 논해야 되고 법무부는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장을 했으며 지금 이 사회에 무엇을 해야만 국민한테 존경받을 것인가 했어야죠. 존경을 앞으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 조직이라면 그러면 이 국민의 희생만 지금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심한 말 했나 이거? 묻기를 너무 중요한 건데 그냥 대충 묻는 것처럼 물은 겁니다. 이거는 사실 국회에서 달아야 될 문제예요. 국회에서 뭐 이렇게 당신 그만이 똑똑하다며 좀 와봐라 이러면 내가 가지요. 지금은 내가 와봐라 하면 가야 돼요. 나는 저 비메이커라 가지고 나중에 와봐라 하면 너희들 경우를 정해라 경우를 따져서 내한테 해갖고 정상적으로 불러라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와봐라 이렇게 하면 내가 얼른 갑니다. 갖고 물으면 거기다 쏟아내놓을 말이에요.